10만 구독! 천만 이벤트! 구독! 됐다! 아, 인조잔디죠? 형님도 뜨거운 때 갖고 계시죠? 인조잔디예요. 저도 전부 다 인조잔디예요. 아니, 맨땅보다는 인조잔디가 낫잖아.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우리는 맨땅 아니면은 그 당시에 맨땅, 인조잔디를 썼는데 근데 사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선진축구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선수들 어떻게 보면 잔디구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아쉬운 게 대부분 지금 인조잔디라는 거지 이제는.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곳에 뛰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고 아, 어렸을 때부터 부상도 많고 자,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. 네. 근데 종국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린이 유소년 축구장 있잖아. 네. 다 인조잔디. 맨땅은 아니잖아요. 근데 한 단계 높였잖아요. 자, 근데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도 할 수가 없고 너는 관리가 안 되지. 야, 어떻게 정보가 이만큼 다 키우냐 이거. 자, 형님도 축구장을 꽤 갖고 계시죠. 우리 집에 잔디밭 있어. 집 말고요. 아이들이 뛰는 곳 어떻게 돼 있죠? 아니 맨땅보다는 인조잔디가 낫잖아. 아니 나는 아니, 그러니까 형님 천연잔디 그만 얘기하세요. 송정국 인조잔디 교실. 형님 인조잔디예요? 천연잔디예요? 인조잔디예요. 근데 저도 전부 다 인조잔디예요. 근데 여러분,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, 정말.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고 인조잔디도 급이 있어요. A, B, C, D, E 해가지고 네. 우리 A급이잖아. 아, 우리 A급이죠. 보충제 쓰고 충전제 쓰고 이제 좋은 것도 이제 35mm, 55mm가 있는데 잔디도 완전 달라요.